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6억 년 전의 과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명의 탄생. 둘째, 진핵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출현. 셋째, 의식 또는 지능의 출현. 오늘은 지구와 생명의 대화가 주제이니만큼 지구과학자와 생명과학자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최초의 생명이 탄생할 때까지 과연 지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구 초기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구과학자들은 가능한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지식과 지질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그때의 당시를 재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 초기는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외부에서 오는 기원한 물질과 지구 내부에서 기원한 물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구 초기 46억 년부터 38억 년, 이 시기는 지구에 많은 운석과 혜성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여러분 달을 보시면 표면에 많은 웅덩이같이 움푹파인 게 있죠. 크레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지구도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은 행성 운석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석이 충돌하면서 운석 내부에 있던 기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나오면서 대기에 공급을 해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소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구 내부로부터 오는 건데요. 지구 초기에 지구는 굉장히 뜨거웠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다는 말은 굉장히 마그마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활발히 이제 화산 활동이 있는 화산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가스에는 현재 어떤 게 있냐?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황화합물, 할로겐 가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그마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지구 초기에도 이러한 가스들이 지구 내부로부터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나온 가스들이 모여서 지구 초기에 대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구는 굉장히 독특한 행성이죠. 태양계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과학자들은 그 아까 대기 가스를 이루고 있던 수증기가 지구가 점점 약간씩 식어가면서 응결해서 물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 38억 년 또는 그 이전에 바다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조건과 이러한 바다의 형성, 이런 조건은 지구 초기에 생명체가 어떠한 환경에서 출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무렵 지구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지구의 괴상하고 기묘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 출현하는데요. 그 물질이 나중에 진화해서 인류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후에 이 물질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명명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안진호 교수님께서 이제 원시 지구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런 원시 지구에서 이제 어떻게 생명이 생겼는가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건 이제 유명한 밀러라는 분이 한 실험인데 원시 지구의 대기를 재현해 놓고요. 거기에서 번개를 이제 재현한 전기 스파크를 튀겨주니까 이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적인 부품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 지구에서 생명이 생겨났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럼 지금과 같은 이제 생명의 요소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대열 교수께서 설명하신 이제 자기 복제, 이제 자식 장인과 똑같은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까는 보셨지만 RNA와 DNA 같은 핵산이 이것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질막 구조라고 해서 외부 환경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지방으로 된 막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사작용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을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아까 전에 1번과 2번 상황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얻어내야 하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부품들하고 이 부품을 조합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 원시 지구의 환경이 어떤 곳이었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지구에도 있는 이제 환경인데요. 심해 열수구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 깊은 곳에 틈이 있고 거기에 바닷물이 스며들어가서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마그마를 만나서 끓어오르면서 마그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같이 빨아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이제 보시면 이 열수구의 가운데는 대단히 뜨겁지만 바깥으로 가면 이제 적당한 환경이 되면서 이제 서로 조립이 되면서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상상도인데 맨 먼저는 이제 DNA나 RNA들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 복제를 시작하고요. 좀 있다가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서 그런 DNA나 RNA의 자기 복제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막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감싸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생명 현상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장 알맞은 조합이 나온 그런 조그만 단위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Late Universal Common Ancestor, 줘서 루카라고 부르는데 이제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되는 아주 조그만 하나의 단위로서 우리들은 이걸 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최초의 세포가 생겨나면서 그 세포로부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40억 년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감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24시간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시간이 대략 2억 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정 12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구의 탄생 46억 년 전, 24시간 전도 역시나 자정이겠죠? 여기서 최초의 생명 루카가 탄생한 건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즉 14시가 될 때까지는 생명체에게 거의 아무런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20분쯤 진핵 생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쯤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죠. 그리고 오후 9시, 여러분도 아실 만한 캄브리아기 대폭발, 많은 종류의 생물체들이 폭발한 시기, 이때가 바로 오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인간이라는 생물이 출현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 오후 9시 전에 지구와 생명체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구 환경은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생명체는 지구 환경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구 환경은 똑같이 유지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생명과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은 유기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유기물의 중요한 성분이 탄소입니다. 우리 몸의 탄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우리 음식물에서 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음식물, 야채가 될 수도 있고요. 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쌀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식물체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대기로부터 가져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탄소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과정 중에 참여를 해서 유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의 탄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죠. 반면에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우리 몸이 분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탄소는 순환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산소와 생명체 간에 계속돼서 교환이 일어나고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지구 초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석으로부터 또는 지구 내부로부터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그 가스가 원시 대기를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산소 기체는. 생명체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없는 조건에서 수증기가 태양빛의 자외선과 반응해서 만들어진 산소 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 농도가 약 10조분의 1 정도입니다. 얼마나 작냐 하면요. 지금 산소가 얼마나 있죠? 대기 중에 약 21%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약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남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생존할 수 있고요. 또한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광합성이 뭐죠? 저기 보면 반응식이 있죠?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고 어디선가 물을 끌어들입니다. 식물체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흡수하죠.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아서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결국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추게 되고 산소 농도는 높이게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4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구 과학자들이 재현해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고 산소 농도는 증가하죠. 약 22억 년 전쯤에 산소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 증거로 지질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지층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붉은색 지층이 있는데요. 이건 육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철이 산화되어서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철이 녹슬면 붉은색을 띠죠. 예, 그 붉은색이 지금 암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육상 대기가 산소가 많은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호상 철관층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산화된 철과 철투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인데 바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말은 결국 붉은색을 띠는 그 저 철은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바닷물에서조차 산소가 많은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철광석이 어디서 나오냐면 호상 철광층에서 나옵니다. 이때 당시 약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많은 호상 철광층이 지금 우리가 철을 공급해주는 주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조절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다양한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영상 15도입니다. 이 차이가 33도가 되는데 이 33도 차이를 온실기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바로 온실기체 때문에 온도가 33도 올라간 것이죠. 바로 온실기체가 지구에 적당히 있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면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호주의 그 상어만이라는 데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처음에 광합성을 시작했던 생명체인 남세균이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주인 암석하고 결합해서 이루어진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30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체에서 광합성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드리면 일단 아까는 루카 시절을 사람의 인생에 표현하면 막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조그만 방 한 칸에서 변변한 세관도 없이 이제 근근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무한정한 태양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삶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에서 전자를 뽑아낸 다음에 그 전자에다 태양 에너지를 실어줘서 아주 고에너지 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에너지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끌어다 써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양 에너지부터 이제 에너지를 끌어 쓰다 보니까 만 에너지가 남게 돼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보시는 이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탄소를 빼낸 다음에 그 탄소를 계속 붙여가지고 탄소 사슬을 만듭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영어로는 슈가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당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 이제 포도당 상태로 전환해뒀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없을 때 꺼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광합성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를 잡아먹어서 그 안에 있는 당을 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을 빼낸 다음에 당에 있는 탄소를 잘라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만들면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다시 에너지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무한정한 태양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근근히 먹고 사던 시대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방 한 칸에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이제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이제 맨 먼저 하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을 꾸미는 게 되겠습니다. 생명체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핵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떤 종류의 세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각오 없이 그냥 필요한 걸 여기저기 줄줄 늘어나는 그런 방과 같은 그런 상태의 세포를 가진 그런 생물을 원핵세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핵세포는 뭐냐면, 이제 돈이 생겨서 여기저기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그 가구에 넣어놓은 상태의 세포를 가진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진핵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세관인 이제 DNA,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갖고 가장 DNA를 가운데 뭉친 다음에 그 주변을 지방막으로 싸가지고 잘 간수를 해놓죠. 이런 구조를 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끌어와야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변에 광합성을 하고 있는 세균을 그대로 끌어와서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균은 어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세포의 일부가 돼서 계속 광합성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세균이 변해서 된 광합성을 하는 구조를 이제 엽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가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만든 당을 나중에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선 또 그 역할을 하는 다른 세균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똑같은 일을 시키는 자기의 일부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세균이 변해서 된 구조를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조그만 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멋진 가구들과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갖춘 이제 멋진 방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을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집을 갖고 싶어요. 기왕이면 집에다 여러 가지 방을 이제 차려놓고 그 방을 각각 뭐 거실, 그 다음에 부엌, 뭐 서재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갖고 여러 가지 세포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을 이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어떻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는지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볼복스라고 부르는 녹조류인데, 이 볼복스란 녹조류는 한 2,000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마다 하는 일이 우리 사람처럼 달라요. 어떤 세포는 광합성에서 에너지만 얻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생식세포로서 이제 생식만 하기도 하죠. 근데 비슷한 종류의 다른 녹조류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로서 하나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건데, 이 세포가 그냥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근데 유전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슷해서 얘랑 얘를 만든 차이와 얘와 얘를 만든 차이가 뭔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얘와 얘의 차이는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어떤 유전자 하나가 조금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 그 유전자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막 뭉쳐서 몰려다녀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된 차이는 어떻게 된가를 사람들이 연구해보니까, 단순히 유전자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유전자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되려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서너 개 정도의 유전자만 새로 들어와주면 되고,
그다음 몇 가지 세포 분열이나 그런 데 관련된 유전자들이 조금 바뀌어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볼 때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가는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진화를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집에 여러 가지 방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하인들한테 대신 방해가 살리를 시키고 싶어 하죠. 이런 걸 이제 생명체에서 뭘로 볼 수 있냐면 이제 신경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신경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이대열 교수님께서 자세히 강의해 주시겠습니다.